충주 에코폴리스를 놓고 충청북도가 미적거리자 충주시가 단단히 뿌리났습니다. 조길형 충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예의가 아니니 빨리 결정하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겠다며 4년 전 지정된 충주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각종 규제로 떨어지는 입지 경쟁력에 지자체가 떠안을 미분양 손실금이 1,000억 원까지 될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잇따르는 부정적인 견해 속에 침묵하던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청북도에 어떤 방향이든 빨리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부득이 추진이 어렵다면은 빨리 결론을 내린 후에 이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충격이라거나 또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주도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충청북도의 계산 1,000억 원보다 미분양 손실금을 더 요구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이자 부담, 원금 손실 규모가 어디까지일지 보장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 속에 추진 지연이 계속되면 상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충청북도에 사실상 공을 넘긴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도의원들은 사업 추진을 놓고 SNS 상에서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괴산 지역구인 이매무 의원이 에코폴리스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충주 지역구인 이연구, 임순묵 의원은 에코폴리스 추진에서 발을 빼려는 충청북도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충주 지역구 도의원들은 사업 백지화 수순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